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집의 모양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 그걸 예측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매일경제 뉴스고요. 볼까요 한번? 자,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그쵸? 그 다음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고, 자, 뭐 어떤 분들이 계시나, 재택근무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는 분들 마시죠? 또 많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고, 또 집에서 혼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홈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요즘 홈트라고 그래서, 그쵸? 집에서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쵸? 그 다음에 요리 같은 것도 중요해지고, 그쵸? 여러 가지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 1인 유튜버들도 많아지고, 그쵸? 유튜버. 저처럼. 유튜버가 뭐 1인 유튜버겠죠. 뭐 1인 미디어, 1인 크리에이터, 그죠? 이런 시대인데, 그렇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자, 우리가 보시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구조 변경할 수 있는 일단 그런 집이 유망해지고요. 그 다음에 셰어하우스와 공유 오피스, 공유 주거도 확산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19 사태로 이불 바꾼 위험해라는 말이 현실화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올인빌에서 올인홈으로, 올인빌은 여러분 그거겠죠? 뭐 여러분 여기서 주상복합 건물 같은 데 보면은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무슨 헬스장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집안으로 들여놓는 올인홈, 그렇죠? 그리고 내력벽, 그렇죠? 그냥 이렇게 대신에 가변형 설계가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집들. 그리고 또 면적도 중요하지만 최적 부피가 늘어나는 것을 중시하는 것과, 그러니까 천장도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공유 주거가 확산되는 것, 그다음에 주거와 상업 오피스, 학교 구역 간 경계의 빅블러, 이게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예, 이건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것들이 트렌드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의 신트렌드라고 해서 딱 나와요. 이게 핵심이죠. 보시면 저 주거 신트렌드 첫 번째, 네. 올인빌에서 올인홈으로, 그렇죠? 집 안에다가 다, 그렇죠? 그래서 주거 공간이 무려 155% 확대돼야 된다. 그러니까 집 자체가 좀 커져야 되는데, 그렇죠?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변형 설계로, 그쵸? 가변형 설계로, 그 다음에 구조가 변경이 된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집에서 트레이닝 하는 뭐 싱글이라면은, 그쵸? 집을 크게 하나 튀어놓고, 그죠? 거기다가 운동기구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면적보다 최적을 중시한다. 넓이만큼 높이도 중시해서 집의 부피가 부동산 가치 선정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평에서, 그죠? 평에서 이제 요번에는 이제 부피가 되는, 그쵸?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곱미터에서, 그렇죠? 세제곱미터로, 그렇죠? 그다음에 공유 주거가 확산된대요. 셰어하우스와 공유 오피스,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주거와 상업 구역 경계, 빅블러라는 게 무슨 뜻이냐요? 그러니까 상가 공실에 집이 들어선다. 도시가 재구성된다. 그렇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호텔에서 월세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은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기사가 기니까 우리 핵심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업무와 레저는 집에서 다 한다. 올인빌 지나서 올인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는요 요즘에 지금 코로나 시대의 주거 공간으로는 좀 변화에 취약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집에서 업무, 휴식, 취미생활까지 해결하면서 각 기능에 맞는 공간이 요구되면서 공간의 재배치가 중요해진다. 그 다음에 이케아에서는요, 뭐 남는 공간을 서재로 활용하고 싶은 거실을 운동 공간으로 바꾸는 방식, 뭐 이런 거, 그죠? 남는 공간을 서재 활용하고 넓은 거실을 운동 공간으로 바꾼다, 이런 거, 그죠? 홈트 같은 거 진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가변형 벽재로 지금 시트하우스 같은 게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죠? 지금 이게 가변형 이런 그건 같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벽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일 신기하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공간이 지금 그쵸 여기 탁 튀어 가지고 지금 여기를 이 가변형 벽재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했더니 이게 커지잖아요 그쵸. 그럼 뭐 여기다 뭐 운동기구 같은 거 넣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이 두 개가 이게 아이가 있으면 방을 두 개로 해서 이렇게 쓰다가 그쵸 이렇게 넓게 해도 할 수 있고 변형도 가능한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쵸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내력벽 대신에 이렇게 기둥식 가변형을 쓴다. 그리고 이거 부동산 평가 기준이 면적에서 최적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회계, 수험, 공부 등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층고가 낮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창의력이 필요한 업무를 할 때에는 층고가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의력이 발현되기 위한 최적의 층고는 3.8m라고 하니까 꽤 높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국내 오피스 빌딩의 상당수는 층고가 3m가 채 되지 않는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그쵸? 그 층고를 높여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공유 주거도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확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거 보면, 저기 그 입주하는 그 아래에 보면 카페테리아, 편의점, 피트니스, 루프톱 등 건물 내에 위치한 편의시설을 이제 같이 이용하는 거죠. 이사, 청소, 세탁 등을 집안일을 줄여주는 편의 서비스를 통해서 온전한 휴식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쵸? 또 자신의 취향을 기반으로 다른 멤버들과 따로 또 같이 교류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는데,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지난해보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공유 오피스들, 그쵸? 그리고 또 구역의 빅블러라는 것은 상가 공실 도미노에 도시가 제공된다. 그러니까 상가가, 그죠? 왜냐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올인홈 트렌드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 번화가, 그 다음에 대학과 오피스 같은 거, 그죠? 오프라인 상권이 큰 타격을 받았죠. 그쵸?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기능이 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 유동인구가 급감해서 공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공실률이 늘어나는데 여기를 이제 집으로 활용하자. 이런 거죠. 여기 실제로 그러네요. 중대형 상가, 전국 중대형 상가의 경우는 올 1분기 공실률이 71.7%로 전분기보다 0.57%포인트나 증가했네요. 그리고 강남이 진짜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죠? 전분기 대비 2%포인트나 올랐다고 하니까, 공실률이 많아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곳은, 그죠? 이러한 지금 상가 공실 도미노 사태가 장기화되면 건물주들이 용도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빈 상가에 집이 들어설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 되겠네, 그죠? 또 집의 면적과 층고가 넓어지면 기존 주거 지역에서는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구역의 빈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 이것도 예측할 수 있네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쵸? 이렇게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지금 트렌드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보시면, 이제, 올인 홈, 집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변형 설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면적도 중요하지만 최적도 더 중요하게 돼서, 그쵸? 최적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공유 주거 하는 그러한 것들, 홈 오피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늘어나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주거와 상업구역의 경계 빅블러라고 해서 상가 공실이 많아짐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집이 들어서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야 진짜 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